그래지는 저희 이제 한 몸에서 다 몸는 몸을 내어 온 세계 두루 계신 약사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개법장 신원옴 마라남 옴 마라남 하라다 옴 마라남 하라다 약사 유리광열의 분원 공덕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 좋아하시다가 바이샬리의 낙금수 하대에서 대비굽 8천 보살 3만 6천인과 국왕 대신 바라문 거사와 절룡 야차 등의 발부 무량한 대중의 공경을 받으며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때 부처님의 위실력을 자리에서 일어나 문수사리 법왕자가 후른 어깨를 드러낸 다음 후른 무릎을 앞장 배례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오건대 여러 부처 영호와 근본대원과 수승한 공덕을 설하시어 듣는 이들의 업장 소멸되게 하옵시고 정법시대 다음에 상법과 말법시대 중생들의 이로움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부살에게 이곳에서 동쪽으로 희 방아사만큼의 불국토를 지나 정률이라는 세계가 있으며 그 국토에는 약사유리광열의
승공정등강명행원만선소세간에 무상사 조장보천인 구세존이 계시느니라 문수사리여 이 약사유리광열에께서 보살도를 닦을 때 열두 가지 근본대원을 바라여 중생들이 구하는 바 모두 얻게 하고자 하셨나니 이 십이대원은 다음과 같느니라 제1대원 제가 내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 제 몸에 찬란한 광명으로 한량 없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를 다 비추고 32대장부상과 80종호 저의 몸을 장엄한 다음 일체 중생도 저와 다름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2대원 제가 내세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몸이 유리처럼 청정하여 티끌과 더러움이 광명이 광대하고 공덕이 아주 높으며 몸에서 나오는 장엄아 해와 달을 능가하여 지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유명계의 중생 새로운 삶을 얻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뜻하는 바대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3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끝없고 한량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게 하되 조금한 부족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4대원 제가 내세에 보리를 증득 그릇된 돌을 닦는 중생 모두를 받은 깨달음의 도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할 것이며 성문에 돌을 행하거나 벽지불에 돌을 행하는 이가 있을 그들 모두를 대승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하겠나이다. 제5대원 제가 내세 우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저의 법 가운데에 정정행을 닦게 되면 그 중생의 수가 한량 없고 끝이 없을지라 모두 삼치정계를 온전히 갖추도록 할 것이요 파괴를 하였을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6대원 제가 내세에 부리를 증득 어떤 중생의 몸이 열등하고 감각기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하고 더럽고 안고 어리석거나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안준뱅이 꼽추나병 환자 미치 광이거나 온갖 병에 시달리고 그 중생이 저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 온갖 병과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제7대원 제가 내세에 보리를 어떤 중생이 병과 환란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보이도 집도 없고 빈궁함과 괴로움만 많을 때 저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기로들은 그 모든 고난이 없어질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집과 원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하여지며 마침내는 무상불이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 8대원 제가 내세의 불의를 증득. 어떤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괴로움에 쪼들 여자의 몸을 싫어하게 되고 여자의 몸을 버리기를 원할 때 저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여자의 몸을 버린 다음 남자의 몸을 마침내는 무상불위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구대 내가 내세의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의 그물에서 해탈하게 외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혼간 나쁜 견해의 숲을 떨어졌을지라도 모두 포섭하여 청견을 내게 하고 보살행을 잘해 잘 닦게 하여 빨리 무상불위에 이룰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10대 제가 내세의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국법을 허긴 어떤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한량 없는 재난으로 능욕을 당하고 슬픔과 근심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을 때 저의 이름을 듣게 저의 복덕과 위신력으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제11대원 제가 내세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저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그의 배를 부르게 한다. 법미를 베풀어 진정한 안락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제12대원 제가 내세 불의를 증득하였을 때 가난한 어떤 중생이 옷이 없어 파리와 모기에게 물리고 주희와 더희로 밤낮없이 괴로움을 당할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옷과 보배, 장식한 물건과 꽃과 향과 음악과 각가지 놀이기구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베풀어 주겠나이다. 문수사리 이상이 약사유리가 악렬에께서 청등각을 이루기 위해 보살도를 행할 아론한 열두 가지 미묘하고 높은 소원이니라. 문수사리 저 약사유리가 악렬에가 보살도를 행할 때 발언한 소원과 그 국토의 공덕장엄에 대해 내가 일곱 또는 일곱 이상을 설명하여 다 할 수 없나니 그 불국토는 한결같이 청정하고 사막도와 괴로움에 희는 소리가 없느니라. 그 불국토 두보살마살이 있나니 일광변조보살과 홀광변조보살로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의 후두머리가 되어 약사유리가 정법보장을 지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살이
관심 있는 선남자와 선녀인은 마땅히 저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내야 하느니라. 부처님 문수사리 보살에게 또 이르셨다. 문수사리여, 혹 어떤 중생 선악을 모르고 탐욕과 인색함만을 품을 뿐 보시와 보시의 과보를 모르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으며 많은 재물을 지키는 데만 힘을 기울일 뿐 구걸하는 이가 우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은 부득이 보시를 하게 되면 매우 아까워하면서 몸에서 살을 떼어내는 것과 아픔을 느끼느니라. 한없이 흰색하고 탐욕스러운 이 중생 자신을 위해서도 모은 재산을 쓰지 못하거늘 어떻게 부모, 처자와 노비와 고용인과 구걸하러 오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중생 목숨을 마친 다음 마귀나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과거 인간 세상에 잠깐 동안이라도 약사유리광열회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는 이는 학이나 축생 있더라도 약사유리광열회의 명호가 잠깐 생각나게 되고 명호가 생각나는 목숨이 끊어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느니라. 또 문수 만약 비구비군이 후바세 후바이의 사부대중과 신심있는 선남자 선녀 발관재계를 받고 매월 육제일이나 삼장제월이 1월 5월 9월에 3개월 동안 계를 잘 지킨 이러한 성군으로 어디에서나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가 서방극락세계 무량수불 계신 곳에 태어나서 정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차지하는지라도 약사유리강렬의 이름을 들은 이는 목숨이 다할 때 할대보살 등이 허공을 타고 와서 길을 인도하여 극락세계에 기이한 빛을 띤 보배연꽃 안에서 자연화생하게 하느니라. 만일 이 사람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바로 천상에 태어나는 이미 닦은 성근이 한량 없기 때문에 다시는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리고 천상 목숨이 다하면 인간 세계의 천륜왕이 되어 사대주를 다스리면서 무량 중생들로 하여금 십선업을 닦게 하거나 대왕족 태바람문대거사의 집안에 태어나나 보배와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고 훌륭한 외모에다 자재로움과 권속들을 부족 총명한 지혜와 대역사의 용맹을 갖추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보듬 보살 마살 대성문 국악 대신 바라문 거사들 설용 야차 건달바 한수라 가루라 긴나 아흐라가와 인비인 등이 크게 환희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마하바냐 바라
통광 약사 유리광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 부처 일광 변조 보살님께 귀합니다. 우보처 월광변조 보살님께 귀합니다.
한결같은 자비심에 한치의 빈틈없네 뿌리 깊고 뒤집힌 본부의 번뇌 약사열에 못 만나면 재물 소멸 어렵도다. 우러러 고하옥건대 동방만월 세계 열두 가지 소원을 세우신 약사유리광열에 시어 자비심으로 지혜광명을 드리워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운 융창 국이 선양 남북 평화 통일 세계 평화 이루며 부처님 자비 광명이 날로 빛나며 법륜이 항상 구르게 하옵소서. 사바 세계 남섬 부주 동양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우면산하 BTN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붓다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 제자 지심 발언 각각 등 보호체 만사 형통 발언 경기도 남양주의 강춘자 김현숙 김경수 김미경 김기정 김정영 김현정 김무진 부채 경남 거제시의 김덕성, 김금신 부채, 경기도 파주시 김민규, 유진수 부채, 충남 공주시의 남창희, 흰청숙, 남희, 남해석 부채, 경기도 시흥시 변창우, 민영실 변하준 부채, 경기도 수원시 변흥기, 이명수, 홍정민, 변재웅, 변채윤 부채, 인천 계양구에 서병우 성춘이 서정호 부채 서울 논평구에 송수견 김대석 김민경 김상인 김민균 부채 경남 우령군의 신영주 재민진 신영아 주재영 주하승 주하영 부채 대전 중구의 안상섭 조경수 이상윤 이지연 이미연 김종복 부채 광주 북구에 오영근, 김호김, 오연호, 오인호, 오승호, 옥기부채, 서울 동대문구, 이계성, 이춘자부채, 서울 영등포구, 윤영여, 서희정부채, 경기수원시, 이등영, 임선아, 이성수, 이성문, 이경희, 조성현, 이연서, 이민서, 이연정, 이경빈부채, 경기 용인시의 이병학, 김관순자가 스님 한종현, 이경아 한윤아 부채 서울 성파구의 이종님 민경자 이석준 이경희 최강찬 이연승 부채 제주 제주시의 한삼섭 이미 김미양 김복순 한재철 김보람 한리건 한재현 임지연 한승준 한승재 한재천 강미림 한유담 부채 대구 수성구의 허태열 안선희 허영재 노명옥 허석재, 김현숙, 허혜정, 이상구, 허여주, 허채윤, 허진영, 허진서, 이현주, 이창호, 부채, 가족, 건강발언, 서울 영등포구, 국경진, 부채, 세종시의 김태식, 부채, 세종시의 목승엽, 부채, 서울 강동구의 연정구, 부채,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부채, 업장, 소멸발언, 서울 송파구 강서연 부채 주은 인연 발언 서울 송파구에
김진 후보 제4호권 창발원 서울 영등포구, 정주왕 부채 학업 성취 발언 서울 동작구의 이채훈 부채 가족 일상 발언 제주 제주시 강동원 윤소연 강민수 강서담 부채 대전 서구의 강명래 조랑 현장 정성희 조시 연족 연조성 문조성옥 조민경 부채 부산 서구의 강영자 장유진 이경림 장지의 장혁진 부채 경기 시흥시 강은성, 송란이, 강경영, 강유경, 부채, 대전, 중구의 김규태, 김영수, 이상성, 김영호, 김소영, 부채, 경기 파주시의 김민규, 유진수, 부채, 충북, 탄양군의 김상철, 강영미, 김준영, 김현수, 속기랑, 강유, 황노미, 김은영, 부채, 경기 부천시의 김성한, 최선, 김보승, 김민주, 김민기, 김가인, 김도남, 보채, 황주, 북구에 김성은, 박홍균, 곽정선, 김민영, 김민정, 김민석, 보채, 경기, 성남시에 김수원, 장진석, 장윤정, 장성석, 보채, 장육영, 영가,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영, 김두현, 보채, 대구, 달서구에 김순성, 김윤환, 김준환, 김영석, 김유석, 김우석, 김지연, 부채, 대구, 동구에 김옥해, 김민경, 김수연, 부채, 경기도, 성남시에 김진순, 이한철, 이한영, 이수정, 부채, 송파구에 김춘원, 정순덕, 김재영, 김희진, 박한산, 박예림, 박태연, 부채, 김영진, 영가, 경기도, 고양시에 나영안, 김나인, 나환이, 부채, 대전, 중구의 남지영, 이지연, 남상현, 신미생, 남우연, 남예진, 부채, 강원도, 삼척시의 박경자, 황도식, 하성이, 황성윤, 황희윤, 부채, 황용국, 영가, 충남, 아산시의 박수양, 차경수, 김영광, 부채, 곽춘임, 영가, 경남, 창원시의 오칠석, 김순자, 오성호, 오성민, 정미, 영정여진, 오성민, 노윤소, 호다경, 부채, 경기도, 화성시, 윤강시, 장경예, 윤수진, 윤수민, 부채, 서울, 논평구에 이근호, 김연아, 부채, 서울, 성동구에 이선영, 함성준, 부채, 경기도, 오산시, 김현복, 유정열, 구본순, 현복, 유지예, 부채, 경북, 부왕시에 이정락, 이용남, 이동환, 이정식, 이영은, 이현준, 이동익, 이선희, 부채, 경남, 양산시에 이효철, 이소미, 이수원, 최아름, 이태희, 조경혜, 이무건, 이우민, 부채, 서울, 노원구에 장석원, 우승현, 장유정, 부채, 서울, 도봉구에 정광일, 전영준, 김윤아, 전영호, 이병기, 이나연, 전태호, 부채, 경기도, 고양시 정순석, 김대한, 김윤경, 박용균, 이혜진, 손우, 이승진, 김나영, 김도희, 방도윤, 방도경, 손윤호, 부채, 경남, 산천군에 정예순, 최연철, 최미주, 김경희, 김강원, 최연식, 최유리, 부채, 광주, 북구에 초기에 김혁규, 김동철, 김동청, 김동학, 김선우, 부채, 부산, 사구에 조정규, 문수행, 조영원, 손희전, 조용아, 박은정, 조아은, 조우재, 조연재, 조민재, 부채, 서울, 도봉구에 최명호, 김미선, 최무공, 최무신, 부채, 울산, 울주군에 최병국, 이영미, 최윤영, 최지용, 부채, 부산, 진구에 최채래, 엄태민, 엄준석, 부채, 경기도, 성남시 한영이, 불레여, 한카부의 부채, 서울관악구의 현진수, 최종민 부채, 전북 전주시의 황학이, 최용자, 황주영, 황태영, 이여주, 황세림 부채, 극나, 왕생바로, 강영미, 보기, 김호용, 영가, 태아령, 영가, 곽전성, 보기, 김동규, 영가, 태아령, 영가, 김경민, 보기, 김상복, 영가, 김민규 보기, 김봉행, 김범행 영가, 고원임 영가, 김만규 영가, 임경순 영가,
김윤환 부기, 김진동 영가, 김재현 부기, 이종성 영가, 상명순인 부기, 곽호환 영가, 유진수 부기, 유재찬 영가, 이양순 영가, 유영길 영가, 이동래 부기, 이영임 영가, 전영준 부기, 김정희 영가, 조희연 부기, 조남정 영가, 태하령 영가, 재현철 부기, 최도상 영가, 한삼석 부기, 한석관 영가, 김치중 영가, 김강릉 영가, 허정길 부기, 허군 영가, 조병문 영가, 후위 영가, 박우성 영가. 인연공덕으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이 영원히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부처님 품 안에서 신심이 견고하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어 이다. 부따 회원 가정 내에 일체 재앙 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여 편안한 삶을 살고 마음속에 구하는 일 뜻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아울러 선망 부모와 모든 인연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옵소서. 마하냐